내가 큰 고력도 없는데. 뭐 문제가 이렇게, 엄마 혼자 문제지, 엄마 혼자, 집안에 뭐큰 문제가 있다거나, 집안에 금전이 부족하다거나, 집안에 뭐확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내가 여기 왔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네. 근데 내가 스스로 안달 복달이 났고, 그죠? 네. 내가 뭔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서 온 동네방네를 다 뛰어다녀야 되고, 네. 내가 내 일도 한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남의 일을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다 뛰어다니면서 다 돌봐주고 다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엄마야. 그죠? 그래야 직성이 풀려. 내가 듣고 가만히 있잖아. 조미수셔서 잊지를 못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도움은 안 돼도 옆에 있어줘야 되고, 네. 도움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뭘 해줘야 되고,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뭔가를 찾아서 막 헤매야 되고. 네. 근데 정작 내 실속이 없어요. 네. 내 금전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가 막 뛰어다니고 그게 안 돼. 네. 내 돈은 먼저 없다. 거기가 먼저다. 그러면 내 돈은 놔두고 저걸 찾아서 먼저 남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래. 앉아서, 나뭐 하고 있는 거지? 네. 이러면서도 내 일보다는 남의 일을 먼저 챙겨주는 게 우리 기준님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누가 또 지금 전화로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뛰어가실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고요. 네. 내가 평생 남을 위해서 도와라. 아. 해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 대신에 금전적으로 고력이 없잖니.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예. 그런 고력은 안 주셨어요. 내가 남한테 베푼 만큼 내가 그 대신에 쓰고 할수 있는 금전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남편 거라고 할지언정, 네. 뭐, 그런다고 아저씨가 확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우리 기주가 얼마를 갖다 써도, 네. 그래. 너가 쓸땐 이유가 있겠지. 예. 그런 분이시다 보니, 내가 뭐,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일을 하는 게 우리 기주님이고, 조금 도움이 되고 싶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네.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가정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예. 단지 내가 몸수가 좀 많이 끓여요. 건강해서. 네. 근데 특별히 뭐가 병명이 있어서 뭐가 그것도 아닌데, 예. 내가 몸수가 좀 계속 안 좋아요. 네. 근데 집안에 네. 친정아버지 살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왜못 놓고 있지? 아, 제가요? 애탈지탈이 많아, 우리 기주님이.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내놓고도 되게 금방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되게 오래되신 걸로 보이는데. 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년도? 네. 얼마 안 됐네. 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좀더 잘해줄 걸. 내가 이런 부분은 좀더 해드릴 걸.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많아. 그리고, 내 아버지 역시도 네.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며, 아, 내가 네. 딱 아버지를 닮았다 소리가 나와. 아마도 그리고 내가 베풀면서도 어떤 때는 아버지 생각이 나고, 뒤치다꺼리 해주면서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소리가 나와. 근데 뭐가 궁금한데 우리 기준님아? 아,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친정이건 시댁이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단호하게 나 못해, 그냥 다른 사람 시켜, 나 이거 안 해,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고 그냥 뭐라고 떨어지면, 가족이 됐던 타인이 됐던, 하다못해 조금 전에 나갔던 그 친구가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맞아. 알았어, 내거 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힘들어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왜 이걸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의문이 들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되게 빨빨거리면서 다니면서 네. 일을 열심히 하시고. 네. 근데 실속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의 마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곳이 싫은 거예요. 이 일이 싫은 게 아니라 네네. 사람이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접지는 마시고요. 네. 우리 기주님이 접는다고 한들 네. 또 어디선가 또 그걸 하고 계실 거고요. 네. 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주님은 노실 분이 못 되세요. 금전을 따라서 일을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네 맞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 때문에라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다른 곳에 가셔도 일을 하실 거니 네. 내가 일을 놓지는 못합니다. 네. 다른 일로 변경해도 안 돼요? 다른 일로 변경을 해도 내가 시간을 지금처럼 쓸 수 있는 일이어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주님은 절대 묶여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남을 돌봐줘야 돼서. 그럼 언제까지 그러고 살까요? 평생.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평생. 자, 우리 기주님 집안에 상문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몸수가 계속 안 좋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5월 달에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계속 누워 계시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상문이 끝나지 않았고요. 아. 그 상태에서 또다시 시어머니. 근데 그분도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준님의 몸이 내가 건강이 밖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근데 딱히 내가 어디가 아파서 라고 병명을 정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가도 병명은 안 나오고 나는 기력이 자꾸 처지고 내가 자꾸 다운이 되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를 조금만 하고 나면 쫙 깔아지고 처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더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죠. 깔아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쉬지를 못해요. 쉬는 성격상. 방법을 몰라요. 집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누워갖고 TV 보고 이게 안 되시는 분이야. 뭘 그렇게 닦고 움직이고 다니시는 건지. 조금은 쉬셔야 내 몸도 쉬어집니다. 내가 허리 쪽으로 들어오는 병, 어깨 쪽으로 들어오는 병, 그쪽으로 질병이 들어오니 내가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내 몸도 조금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문이 끝나기도 또다시 상문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상문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시고부터 상문이 시작이 되죠. 아. 그래서 그렇게 또 상문이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남편분도 내가 조금은 건강하시다라고는 하지만 네. 내가 몸수가 조금 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이 누우면 끝나요. 못 일어날 수가 있으니 2년, 3년 동안 네.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이분도 예민하기가 네. 남자지만 네. 우리 기준님이 오히려 더 털털하니 남자 같고 네. 그분은 참 섬세하고 꼼꼼하고 여자 같은 성향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 네. 내가 들어오는 혈압 쪽으로 네. 혈관 쪽으로 네. 그런 질병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지랖은요 평생 가셔야 되고요. 내가 왜냐하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게 우리 기준님의 천성 성품이에요. 아버지 똑 닮았네요. 아까 이제 아버지가 똑같다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하세요. 그 대신에 금전을 줬잖아.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금전이 그나마 여유롭다고 생각을 하시고 베푸시고 내가 직장에 있어서는 어디를 가도 또다시 내가 비슷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굳이나 뭐 하려고 자리 잡았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 기준님이 싫어하는 성격이 되게 사람을 싫어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싫다면 그냥 무시하고 사세요. 아 무시하면 되지 뭐 하려고 나한테. 그래서 출근을 제가 안 해요. 가서도 부딪히니까. 가서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자꾸 사람을 모함을 하니까 그냥 근데 아닌 거는 언젠가는 밝혀져요. 그러니 굳이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권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 편에서 같이 이렇게 두르고 나만 이렇게 따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너무 견디기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신 분이어서 언제나 사람과 함께 있는 분이 그렇지 않다 보니 더 힘드신데 오히려 기준님 같은 경우에 나와서 그 일이 보험이라는 게 내가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 거기 가서 잠깐 그래도 그냥 나와서 내 할 일만 하세요. 어차피 기준님은 보험일보다 남의 일을 뛰어다니는 거에 맞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올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